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들리는 구호 중에 하나는 조는 반드시 가야 한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압력에 굴복해 물러날 경우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 공화당원들 사이에 추측이 무성합니다. According to the rules, if they follow them, it would be Kamala Harris until they got to convention, and then they might broker. 애리조나주 공화당원 로리 클라인 코빈 씨가 언급한 중계란 한 차례 이상 투표를 거치는 공개 전당대회입니다.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본 선거에서 승리했던 건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였습니다. 밀워키 전당대회에 참석한 공화당원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장할지에 관해 다소 의외의 인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 think Jill would run. I think she'd That's run. interesting. And she would do better than her husband. Gavin Newsom is another name after Michelle Obama and Kamala Harris. 케빈 뉴섬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정치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확고하게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런 스웨인 연방 하원의원 후보 같은 공화당원들에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집니다. I think because of the financials and the last minute, if they do make a change, it's probably going to be Kamala Harris, the VP, and she'll have to pick a running mate. My prediction is it'll probably be the Michigan governor Whitmer.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마지막 미국 대통령은 1968년 베트남 전쟁 와중에 있었던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